왜냐면 내가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이유가 저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고 처음부터 집에서 야 너는 음악을 하면 진짜 잘 될 거야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 그때는 음악할 마음은 아예 없었고. 아 진짜. 아예 없었어요. 1도. 아 대학생 때요? 대학생 때. 불안해하거든요. 음악은 하루 18시간 한다고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히트는 작정하고 만들었을 때 오히려 히트를 못해요. 단연컨대 K-POP 뮤지션들 김돈 작곡가님이 말한 대로 행동하시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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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못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당신이 프로 작곡가로 데뷔할 때까지 재수 강요는 평생 무료.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에서 미친 감성입니다. RBW의 김도훈 작곡가님께서 자신은 천재가 아니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저와 저의 와이프가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엔 책 읽기를 좋아하기에 독서에 푹 빠져있는데 와이프가 김도훈 작곡가님도 분명 책을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 했는데 혹시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책, 나 평생 읽은 책이 한 10권 정도 될걸요? 거의 안 읽어. 아니 근데 아니 그럼 책도 많이 안 읽으시고 음악적으로 천재도 아니고 그럼 진짜 타임머신이 있으신가? 예전에 히트곡을 다수 쓰신 작곡가 형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야 도훈이는 미래에서 온 사람 같아. 나도 솔직히 히트곡을 다수 썼고 너도 다수 썼는데 도훈이는 장르를 계속 바꾸면서 히트곡을 써. 휘성 위드미 때도 크게 놀랐는데 아이유 하루 것도 도훈이야? 했는데 정기고 소유 썸도 김도훈이더라. 근데 마마무는 제작자로도 성공하고 지금까지 발표한 곡은 총 715곡. 이건 타임머신이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후배 작곡가들이 김도훈 작곡가님의 10분의 1 정도만이라도 곡을 쓰고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K-POP 작곡가 중 가장 미스테리이자 존경받는 인물이죠. 근데 2023년 11월 24일 멜로디 법칙 2탄 수업에서 김도훈 작곡가님이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감성 사운드 사상 최대 경사가 생겼으며 그날 주제는 자신은 과거로 돌아가도 다시 이만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셨고 이 수업은 백아연의 쏘쏘, 에디킴 이쁘다니까 등 수많은 히트곡을 쓴 김원 작곡가님도 현장에서 수업을 들으셨고 다수의 히트 작곡가님도 녹화된 영상으로 그 내용을 배우셨습니다. 전 그냥 소소하게 작곡하는 게 꿈이었는데요. 도훈 선생님께서 저를 열정적으로 이끌어주시네요. 정말 감성 사운드에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 파이팅!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제가 기대한 건 요 정도였는데 이만큼을 좀 얻은 느낌? 진짜 엄청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음악하실 때 이야기 듣고 하니까 막 별반 특별하게 나는 진짜 저거 못하겠다 이런 내용은 딱히 없어서 막히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질주하겠구나 꾸준히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를 생각하게 됐고 정말 유익했고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최근에 감성 사운드를 졸업한 후배들과 제가 1대1 상담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과연 내가 작곡가로 성공은커녕 데뷔는 할 수 있을까? 하는 아무런 빛조차 보이지 않는 불안감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로 인해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증상 등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음악 포기. 작곡가가 되자고 마음먹었지만 데뷔도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전체 음악인증 90%나 되지만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히트 작곡가가 되는 건 어려울 수 있어도 작곡가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거 절대 절대 어렵지 않다. 재능 따위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아니 저같이 음악적 재능이 없는 사람도 이만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할 이유는 없다. 내가 볼 땐 데뷔 못한 사람들은 농구선수로 성공해야 되는데 축구공으로 연습하고 있는 어이없는 행동을 해서일 뿐이다 라고 한 것처럼 김도훈 작곡가님의 수업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대로만 실천한다면 절대로 작곡가 데뷔 및 자리를 잡는 건 못할 수가 없다는 확신이 더욱더 들었습니다. 다만 이번 특강은 멜로디 법칙 2탄이라고 해서 히트 작곡가 7명이 탑라인 수업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고가의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히트곡을 쓰는 작곡가들이 왜 멜로디 가사를 잘 쓰고 그로 인해 곡을 잘 픽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업인데 가격이라는 진입장벽이 높은 이유 때문에 그 내용을 못 들을 순 있어도 김도훈 작곡가님의 수업만큼은 모두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리고 김도훈 작곡가님이 저희 학생분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보시더니 무슨 작곡가 통로를 지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알아. 너무 알아. 네, 너무 맞아요. 네. 지금 어떤 마음인지 내가 네. 너무 안다니까요. 네, 내가 그랬어요. 그렇죠. 너무 막막해. 너무 막막해 진짜. 그래서 나는 이 수업료를 받고 싶지 않다. 진심으로 너의 학생들이 성공을 했으면 해서 출연한 것뿐이다 라는 대가의 마음을 써주셔서 그렇다고 이 수업을 비싼 금액을 내고 들어주신 분들이 있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료로 풀 수 없기에 이 수업만 별대로 빼고 김도훈 작곡가님이 받으실 페이는 사회 약자 계층인데 음악을 하고 싶은 곳에 피아
피아노를 사드린다거나 해서 김돈 작곡가님 이름으로 전액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POP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고 제 주변 작곡가분들 저작권요 수십억에서 뭐 100억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못 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대단한 작곡가로 성공한 게 아니라면 진심으로 꼭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수십 곡 정도 쓴 후배 작곡가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은 더 높게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하면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 마냥 가성비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 후배들에게 김돈 작곡가님에게 배운 내용을 귀뜸해 주니까 어안이 벙벙해지는 표정으로 자신이 음악적으로 덜 풀린 이유를 여기서 정확히 찾았을 만큼 정말 귀하고 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 저의 이야기가 아닌 김돈 작곡가님이 진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야 더 깊은 울림이 있겠죠. 저는 재능에 비해서 잘 풀린 케이스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김돈 작곡가님의 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히트곡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의 감성 사운드라는 회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김돈 작곡가님의 내용이 없었다면 절대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 영상은 김돈 작곡가님의 수업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대가의 감사함을 이어받자 제가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김돈 작곡가님의 멜로디 쓰는 패턴을 분석하다가 멜로디의 법칙이라는 내용을 찾았듯이 김돈 작곡가님의 특강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더 알기 쉽게 해석한 영상을 따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제 내용을 보신다면 더 쉽고 울림 있게 내용이 들어오실 거예요. 진짜 K-POP 뮤지션들이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몇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꼭 필요한 시간은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를 음악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못 써. 막 연애 막 컴퓨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음악도 그죠. 들었다가 네. 뭐도 했다가 갑자기 뭐 했다가 유튜브 조금 찔끔 보는 것 같다 컨셉 짜는데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건 생각보다 도움이 안 돼. 최고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게 1등이야. 누구나 갖고 있는 그 감성이 있거든요. 그게 네.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